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 사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태 역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충칭, 쓰촨, 신장, 그 내몽구, 그다음에 후베이 등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많은 강수량을 보이면서 산사태가 돌발 산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또한 그 폭염으로 인해서 이상 기온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굉장히 이상 기온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중국 기상 전문가들은 이제 7월에 접어들면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면서 피해 대비하라고 지금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리국 수문예보 센터 국장인 순천펑 씨는 중소형의 강과 저수지 홍수는 물론 산지 급류지에도 집중 주의해야 하고 동시에 주요 하천의 수위 상승도 꼭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2020년도에 20여 년 만에 최악의 홍수 사태를 겪었습니다. 작년에 이 양쯔강, 장장과 이 황허 일대 하천에서 21차례나 홍수가 났고요. 그로 인해서 수재민이 6천만 명이 작년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런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가지고 홍수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신문은 남쪽 하늘에 또 수도꼭지가 열렸다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중국 대륙이 작년에 그게 큰 피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 크기 이상이 수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작년에요. 중국 대륙이 또다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